저 옆에 우리 윤명호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셔야 되죠. 네, 네. 안녕합니다. 아. 그래도 안녕합니다. 네, 안녕해야죠. 어느 정도예요? 지금 저 조중동하고 저 보수 언론하고 국민의힘에서 그대로 의원님. 보시는 바대로요. 지금 그 대정부 질의하는 데서도 계속 이 문제로 공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팩트엔 상관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분들에게는 100년 전 우리 민족에게 가해졌던 네. 간토학살이라는 그 참혹했던 역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네. 것 같다. 오히려 정말로 그 윤미향이 그 추모 행사에 참석했다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색깔과 인형 공세 그걸 통해서 그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어려움을 모면해 네.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설마 우리 국민들은 모를까요? 저는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을 갖고 계신 네. 분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지 체하에서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네. 알고 계시는 분들은 네. 지금 간토학살 100주년을 기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네. 명확하게 보고 계실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뭐 반국가주의자가 네. 되셨습니다. 사실은 좀 참담하죠. 국가보안법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라든가 네. 또 최근에는 우리를 모두 정말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네.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폄훼라든가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식 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일 관계의 개선이라는 네. 그 명목 무엇을 위한 한일 관계 개선인지 우리의 국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네. 그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데 무조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런 과거사를 갖다 바치는 네.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 회복에는 관심 없는 또 그 피해를 더 또 다른 피해를 가중시키는 네. 이러한 행태를 통해서 계속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아오고 있잖아요. 네. 지지율도 그렇고 예. 이런 상황을 모면해 가려고 다시 70년대, 60년대 그 이념 논쟁 그것을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또 그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활동가들에게 저에게 씌우는 게 아닌가 저는 참담하기만 합니다. 친일파들이 의원님이 국회의원하기 전부터 제일 미워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애들의 약점이라 표현하면 이상하고 하여튼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계속 건드려오셨 그들에게 불편한 점이죠. 그걸 건드려 오신 거 아니에요? 위안부 네. 문제라는 네. 얼마나 싫어했을까. 국내 친일파뿐만 아니라 일본에 연결된 놈들 그러니까 이번에도 국회의원 되셨을 때도 아마 의원님은 진짜 어떻게 뒤에서 지혜들끼리 얘기하면서 어떻게 윤미향 의원은 어떤지 저거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친일파 정권이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요. 예. 간토학살 조선인 희생자들의 문제도 그렇고 강제동원 문제든 이 문제는 진보와 보수가 왜 나눠져 있어야 하지?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치하에 있을 때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었나요? 그럼요. 모두가 다 겪었던 그럼요. 국권이 상실당하면 이러한 피해가 있구나라는 것을 온 삶으로 느꼈던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런 역사를 네. 갖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네.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이 함께 손을 잡고 해결해야 된다. 그렇죠. 저는 그 입장에서는 정부도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해서 국회도 마찬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게 할 말은 제대로 하고 네. 그리고 또 외교와 안보는 네. 또 다른 방식으로 진행해 가고 네.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네. 지금 얽히고 설켜 있는 한일 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다.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여쭤보느라고 팩트 정리를 못했는데 네. 그 저 행사 참석하신 거, 네. 그 행사가 무엇이었고 왜 참석하셨고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좀 간단하게 언론에 났습니다만. 네. 그 우리가 관동 대지진이라고 네. 사실은 배웠죠. 네. 알고 있고, 근데 이제 그 관동이라는 게 한자로 우리가 그대로 한국에서는 해서 관동인데, 네. 그걸 이제 일본 지명 이름 그대로 간도. 간도. 예, 그래서. 1923년 지금으로도 100년 전이죠. 네. 9월 1일에 간토 지역에 대지진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정말로 악랄하게도 예. 일본 정부는 이 지진의 혼란을 틈타서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타기도 한다고 하고 또 반란을 일으켜서 내란을 일으켜서 폭동을 일으킨다. 예. 강간을 하고 있다. 정말 씻을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유언비어를 낭포해서 네. 조선인들을 딱 지목을 해서 살해하도록 학살하도록 지시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약 그 지역에서 간도 지역에서 최소한 6,661명이 학살당했다라는 예. 것이 최소한 네 최소한. 그동안 확인된 예. 기록이에요. 예. 그런데 그동안 한국 정부가 딱 상해 임시 정부 때 한번 일본 정부에게 딱 이래 한번 그 진실을 규명하라 그리고 사죄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를 입장을 밝혔던 것 딱 한 번 네. 하고요. 네. 한국 정부 그 이후의 정부는 한 번도 일본 정부에게 간도 학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정부도 그랬어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100년을 맞이하면서는 예. 간도 대진제를 비롯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조선인 학살을 계획적으로 지시했던 일본 예. 정부의 그 진실을 규명하고 예. 그 학살당한 희생자들을 우리가 제대로 추모하자. 네. 그리고 일본 정부에게 책임을 추궁해서 명예를 회복시키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1년이 넘게 쭉 일본에도 그런 추도위원회들이 만들어지고 한국에도 약 50개 넘는 단체들이 추도위원회를 만들고 해서 활동들을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부터 네. 약 9월 3일까지 계속해서 그 학살이 있었던 지역 지역마다 네. 일본인들, 제일동포들, 또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추도 행사들을 진행한 거예요. 저는 다 모든 일정에는 참여할 수가 없었고 그렇죠.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다섯 네. 개의 추도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네, 그중에 딱 하나를 가지고 지금 보수 언론들이 저를 공격했고 그리고 언론이 공격하자마자 그것을 이어서 국민의힘이 이념 공세로 진행을 했고 참석하셨던 그 행사가 네. 뭐 그 저쪽에서 하는 행사예요? 아니요. 뭐예요? 사실은 총련도 그 참가의 일원이죠. 일원이었죠? 네. 그건 제일동포 조직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에 강제연행 진상조사단이라든가 이런 일본 시민사회 평화포럼이라든가 이런 기관들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연대해서 활동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백주기 추도 사업은 또 그런 틀을 100개가 넘는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실행위원회를 조직해서 매일매일 그런 추도 사업들이 진행이 된 거거든요. 아, 그 기간 동안에? 네, 그 중에 총련도 하나로 참가해서 진행을 했던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 어떤 행사에 딱 참석한다는 것보다 그 기간에 제가 방일 외교 활동을 벌이고 있는 그 기간에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추도 행사는 가능하면 모두 참여하려고 그러셨겠지. 네 그렇게 해서 31일 사이타마현까지 가서 그곳에서 학살당했던 구하경 선생님 26살에 울산에서 사이타마현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일본 자경단에 의해서 온몸이 62군데나 죽창으로 찔려서 비참하게 살해당한 정말로 비참하게 살해당한 그분을 위령제를 100년 만에 진행한 위령제에 제가 참석을 해서 한국 분들과 일본의 시민들과 함께 했고 그리고 9월 1일 그 요코하미초 조선인 추모비 앞에서 네. 또 하루 종일 진행되었던 추도 행사에 정말 뭐 슬플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추도 행사에 함께 하고 그리고 9월 2일에는 제가 추도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일본을 갔지만 그동안 저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함께 해왔던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네. 또 그분들에게 제 활동을 또 보고하고 제 의정 활동 속에서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해왔는지 또 브리핑도 하고 이후에 제가 어떻게 활동할 것이다 우리 함께 연대하자라는 그런 간담회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사카 갔다가 네. 진행하고 오는 예. 중에 네 그런 보도가 있었던 거죠. 동아일보에서 처음에 네 처음에 동아일보가 보도를 한 거죠. 대단하다. 좀 참담합니다. 네. 저는 정말로 한국의 언론과 한국의 정치권과 한국 시민 사회가 네. 또 한국의 대중들이 다른 때는 기억 못할지라도 네. 9월 1일 정말로 100년 전 9월 1일
우리 조상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그리고 그, 일본 그 유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네, 악랄하고 네. 어? 그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대통령에게서도 나오고 또 정부 여당의 대표 목소리에서도 나오고 그렇죠. 야당의 정치인들도 목소리라고 그게 저는 사회 통합에도 굉장히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일본에서 우리가 그렇게 외면하는 동안 그 일을 위해서 오래도록 활동해왔던 일본 시민사회단체들 네. 제1동포사회 그분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안타깝게도 네. 그런 피해자를 위한 추모의 메시지보다는 그 추도하는 활동을 네. 이념 공세로 색깔 논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일본의 시민들도 이해할 수 없다. 참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한국에서 국회의원이 처음으로 우리의 추도 행사에 함께해서 너무 고마웠고 힘이 났다. 그런데 오히려 그 추도 행사가 이렇게 공격받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프다.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지. 우리 한국의 문제인데 한국인들이 그렇게 당한 건데 그것도 뭐 그냥 당한 게 아니라 말이지. 물론 이제 일본 시민들은 일본 정부가 자행했던 범죄이기 때문에 그들은 늘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한 일이지만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 시민들의 책임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목소리를 내시고 그날 하루 종일 뿐만 아니라 제가 돌아온 이후에도 계속 그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네. SNS에 네. 올라오는 걸 보면 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지역마다 다리 밑에 학살터의 현장에 가서 추도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또 실내 공간에서 추도 집회를 진행하는 그런 모습들, 그 엄숙한 모습들이 계속 알려지고 있어요. 그럼 의원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이제 그 추도 기간, 행사 기간 동안에 갔다 와서 여러 행사를 참석하시고 하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반응을 일본에서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이 국익적 차원이라든가 의원에게 차원에서는 어떻게 이건 생각하시고 가신 거예요? 저는 이걸 의원의 외교 활동으로 정식으로 네. 국회의원으로서 공식 업무로 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국회도 그래서 외교부가 뭐 네, 국회도 국회 사무처에도 공식 출장으로 공문을 보내서 일정을 알리고 네. 또 주일 대사관에도 네. 제가 이렇게 간다 외교 의원의 외교 활동이니까 그렇죠. 라는 일정을 알렸죠. 네, 저는 앞으로 이런 의원들의 외교 활동이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역할이 같기도 하지만 정부와 또 때로는 달리 외교 활동을 벌이는 것도 굉장히 그럼요. 의미 있고 효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 기관인데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정부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저는 의원들과 시민사회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의원들의 이런 외교 활동하고 또 시민사회들이 일본 시민들과 연대를 통해서 진행하는 민간 외교 활동 네. 이런 걸 적극 지원하고 권장하고 또 때로는 연대하는 것 네. 정부와 시민사회와 정부와 의원이 네. 연대하는 것 그것이 한일 간의 진정한 우호관계 한일 간의 그런 미래지향적인 관계 만드는데 정말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그런 외교 활동을 해 주십사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국회에서는 뭐 윤리위원회, 그리고 통일부에서는 과태료? 웬 과태료야 이거 뭐 남북 교류 협력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추도 행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예. 남북 교류 협력법을 위반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따라서 법을 위반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총영계 네. 그 사람들이 있어서 남북 교류 협력 그 사람들을 만나서 막수하고 뭐 얘기하셨어요, 막? 아니요. 그 이미 추도 행사는 그런 사교와 친교의 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엄숙하고 엄숙하고 자리에 정말로 앉아 있다가 그 추모비 앞에 네. 헌화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제 마음을 어떻게 하든 잘 엄숙한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근데 의원님 걱정은 돼요. 이들이 언론을 동원해서 총 공세를 가하지 않겠습니까? 이념 공세로 뭐 하는 이게 물었다 하고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민주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 무소속이시지만 민주당의 반응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어쨌든 무소속이에요. 네. 그리고 민주당
이 아닌지가 꽤 되기도 했고요. 네, 됐고 저의 국회의원 윤미향의 외교 활동이다, 의원 외교 활동이다. 저는 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이 문제는 당당하게 네. 그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저에 대해서 그런 색깔 논쟁으로 하고 예. 있는 이 현실이 참담할 뿐이고요. 말씀드렸듯이 남북교류협력법이라든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그것은 당국이 제대로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조사하지 않고 제대로 그 법에 따라서 조사하면 다 확인될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친일파들이 얼마나 싫겠어? 무진장 싫을 것 같아. 담담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참, 저 얘기 좀 하시죠. 그 항소심이 열렸습니까? 그 네. 1심에서 이게 그 한 10가지 혐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8가지 혐의로 기소를 했고요. 사실은 처음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뭐 20가지가 넘었죠.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 뭐 12가지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네. 하겠습니다만 무혐의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서 이미 저는 죄인이 다 됐었죠. 그렇죠. 근데 무혐의 되었지만 언론에서 그걸 정정 보도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도 유튜브나 어디 다니는 걸 보면 그런 무혐의 된 불기소된 사실들이 저의 죄인 것 마냥 계속 돌아다니고 있고요. 1심의 검사들이 8개 혐의로 기소한 것, 그중에서 1심 판결에서 7가지 무죄, 네. 나머지 하나는 일부 유죄. 그래서 무죄라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일부 유죄도 거의 글쎄요, 몇 퍼센트가 무죄가 됐을까요? 약간 남은 1억 이상 횡령했다고 하는 것 중에 1,500만 원 벌금을 내린 거니까. 그 증빙서류가 없다, 뭐 그런 네, 거 아닌가요? 설명이 부족하다, 혹은 이걸 입증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 항소심을 2월 10일에 그 1심 판결이 있었고요. 네. 항소심 그 이후에 진행이 되었는데 물론 검찰은 전부를 항소했습니다. 항소했는데 무죄가 난 것까지? 네. 아, 지네들이 이제 뭐야, 그럼 대법원이야? 뭐야, 도대체. 모두 다 항소했고요. 그리고 항소심 진행 중에 또 저희 변호사님들께서 네. 최선을 다해서 그 유죄로 나왔던 부분을 무죄로 입증하기 위해서 정말 이게 왜 정대 활동에 사용된 것이냐. 참 최선을 다해서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감동을 했습니다. 와, 우리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마음으로 마음으로 도와주시는 거지. 네. 아, 이건 역사적인 문제다. 네, 이 활동을 아마 3년 4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저는 이 재판도 또 하나 우리 활동의 역사로 기록되겠구나 네.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네. 항소심에서 최선을 다했고요. 네. 검찰이 증인으로 이렇게 신청해서 채택된 분들 그런 분들이 와서 법정에서 진술을 했지만 네. 검찰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 제가 보기엔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 판사님들이 보시기에도 어땠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이제 판결이 남았죠. 아, 그 네. 언제 납니까? 9월 20일에 판결이 얼마 있습니다. 안 남았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 그대로 검찰은 했죠. 근데 네. 그 법정에서 언론 보도를 보니까 눈물을 흘리셨다고 네. 그 왜 그러셨습니까? 너무 억울해서 그러신 건가? 아니요, 그건 아니었고요. 뭐 억울하고 한 과정은 이미 1심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에 다 겪었고 재판을 진행할 때마다 검찰의 그 주장을 들으면서 계속 고문을 당하는 저희가 피해자와 함께했던 그 존엄하고 명예스러운 피해자들의 주체적인 인권 회복 운동이 곤두박질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상처가 또 상처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험을 1심에서 충분히 했어요. 근데 물론 2심 때는 이제 그걸 다 극복했을 것이다. 담담하게 그렇게 2심 재판에 응했는데 마지막 이제 최후 진술을 하는데 지난 3년 4개월 동안 제 옆에 계시지 않았던 제 동료도 목숨을 잃었던 동료도 생각이 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죽음 직전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셨던 우리 김복동 할머니도 생각이 나고 저로 인해서 3년 4개월 동안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했던 딸이 그런 그 모욕을 당하면서 혹시나 목숨을 잃으면 어떡하지? 늘 노심초사했던 저희 부모님의 기도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버님. 저희 부모님은
아침마다 저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매일 기도하시면서 우리 딸이 과거처럼 그렇게 해맑게 웃을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나서 사실은 좀 슬펐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렸던 거고 저는 뭐 그렇게 믿습니다. 진실은 또 정의는 어떤 것으로도 가둘 수 없다. 이게 좀 느낌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판사들도 얘기하는 거, 법정 분위기라든가 이런 거. 저는 법정 분위기 좋았고요. 아, 예. 그리고 물론 판사님들의 또 영역이니까 그렇죠. 그건 제가 기다리고 변호인들도 있습니다. 변호인들도 대충 이제 짐작을 할 테고. 근데 뭐 그것도 변호인들도 사실은 짐작은 할 수 없죠.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아니, 좀, 기대를 하고 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저놈들 좀 이겼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그 상임위원회가 농해수위시죠? 네, 전반기에는 환경노동위원회고요. 예. 지금 농해수위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인데 우리 윤미향 의원님 활동이나 이런 거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기득권 지배 세력이 한테 찍히셔갖고 좋아하지 않을 거야. 제가 또 하게 되는 일들이 또 그런 것 같아요. 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을 했던 것도 네. 난개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라든가 또 뿐만 아니라 노동 분야에 있어서도 가로사라든가 그리고 적어도 노동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콜센터 노동자들이라든가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권 이런 문제 그런 문제를 계속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농해수위로 또 이어오니까 처음에는 왜 제가 농해수위로 국회 사무처에서 배당을 했을까 좀 불만이었는데 와보니까 네. 아 여기가 또 내가 서 있어야 될 곳이구나. 땅과 하늘과 산과 바다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농민들, 어민들, 축산인들, 또 산에 사는 수많은 생물, 다양한 생물들. 이들의 존재의 소중함을 모르면 이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이 경고, 교훈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미칠 것인가. 그것을 겸허하게 보게 했고 그래서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네. 핵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일본에 가서 저지 활동도 같이 하고 저는 이제 그동안 30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해오면서 국제연대운동, 국제네트워크가 조금 다른 의원님들보다 더 탄탄하게 더 넓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야말로 바다는 인류 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들은 바다가 주는 자연이 주는 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살았지만 그러면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는 왜 우리가 이런 폭력적인 자연 환경을 물려줘야 되느냐.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 가장 인접한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이 태평양 연안과 연관되어 있는 태평양 작은 나라들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가 저 유럽도 저 위에 있는 노르웨이도 이게 30년 이상 계속 방류되다 보면 결국은 바다는 공유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방사능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왜냐하면 IAEA 보고서도 그게 인체에 생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 과학에 그게 없어요. 뒤로 싹 뺐잖아요. 자기 네, 책임 그거는 일본에서 한 거다. IAEA의 그걸 추궁했을 때 그건 일본 정부가 할 일이다라고 그렇지만, 자기들이 그건 조사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보면 앞으로 이런 걸 어떻게 누가 책임질 것인가. 자원이 그런 말이죠. 네. 얘네들이 일단 17일 동안 방류, 13일, 14일째인가요 오늘? 네. 17일자 방류하는 양이 뭐 7,800톤 된다 그러는데 네. 그다음에 또 좀 이따 한다 그러는데 네. 이거 어떻게 막아야잖아요. 막아야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건 국제 연대. 아. 그래서 제 역할은 그거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외 각지에 우리 동포들이 중요한 외교 자산으로 있습니다. 의원님이 또 그건 또 좀 있죠. 네. 네트워크 네. 있죠. 옛날 네. 위안부 네. 문제 고려하고. 그래서 일본 방일 저지 활동을 일본에 가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활동을 의원들과 함께 하고 난 돌아온 이후에 해외에서 한국의 인권 평화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그 동포 사회와 함께 줌으로 강연회를 했고요. 답이다, 강연회를 했고 그날 제가 호소했던 것이 각 나라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행동들을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그 나라의 국회의원들, 예를 들면 미국에 계신 분들은 미국 그렇지. 캘리포니아 지역구 의원들 그렇지. 그분들에게 편지를 계속 내고 미국 정부에게 그리고 호주 정부에게 뉴질랜드 정부에게 그 나라의 투표권을 가진 우리 동포 사회가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호소를 했고요. 지금 한국의 언론에서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로 활발하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해외 각지에서요. 며칠 전에는 그런 운동이 대만에 있는 분들도 일본 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한다라는 캠페인을 하기도 했고요. 그게 왜 우리 언론에 보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해외에서 목소리가 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국제연대가 그 나라의 정치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네요. 아주. 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정치가 그 나라의 정부를 바꾸게 만들고 그래서 일본 정부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하라라는 그렇지. 목소리가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그렇지. 일본이 그런 어떤 국제적인 압력 위기를 일본 국민들도 지금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높아가고 있어요. 네. 무엇보다도 일본 어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2015년 8월에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은 어민들이 반대하면 이해관계자가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문서로 네 그걸 지금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일본 어민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제가 네.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는 일본 어민들의 그런 목소리 또 일본 시민사회 일본 평화운동가들의 목소리 밖에서는 또 동포들과 각지에 살고 있는 평화활동가들 인권활동가들이 우리 미래의 우리 미래 생명의 인권을 지키자라는 목소리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그렇게 이어간다면 저는 바꿀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거세질 수밖에 네, 그렇습니다. 불이 붙기 시작한 말이죠. 네, 그 역할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유한보조가 하듯이. 네, 그렇습니다. 그 경험이 있으시니까 노하우가 네, 있으시고. 네, 그렇습니다. 소중한 우리 국민의 자산이신 의원님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너무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딴 데서 못한 얘기 네, 다 여긴 다 하셔도 됩니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또 정치권의 노력이 부족해서 미리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던 것 그건 한 일원으로서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몸소 현장에서 노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그런 일상생활일 텐데 이런 정부의 역할들 또 국회의원들의 역할까지 이어서 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힘내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간또 학살 백주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고 네. 사죄를 받고 네. 그리고 그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억울한 그 한을 풀 수 있도록 1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네. 눈을 감지 못하고 억울하게 묻혀있는 땅 아래에 묻혀있는 그 유해들도 다 발굴되어서 고향으로 모셔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안타깝게도 제가 추도 행사 참여한 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간또 학살 100주기가 알려지고 있지만 그렇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여러 곳에서 많은 분들이 그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의 그런 의식들 지금이라도 함께 했으면 좋겠고 혹시 주변에 그런 유가족들이 계시면 꼭 안아도 주시고 위로의 메시지도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저도 담담하게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해 있는 그런 일제 과거사 청산 운동 또 뿐만 아니라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 민주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바로 해결해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정 PD님, 네. 우리 시청자분들 댓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아, 제가 댓글을 살펴보면서 약간 좀 뭐랄까 뭉클했는데요. 네. 김종환님, 윤미향 위원 독립군, 그리고 피순봉님, 윤미향 위원님 응원합니다. 하늘은 당신의 편입니다. 그리고 윤미향 위원님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행동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배동호님, 윤미향 위원님
고생한다는 거 민주시민이면 모두 알고 있습니다. 더욱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고달픈 민중을 위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 샤론님도 일본 국의 눈엣가시가 윤미향 위원이니 가는 곳마다 작전세력 투입해서 괴롭히는 듯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구름멍게님 윤미향 위원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힘내세요. 국민의 85%가 응원합니다. 권력을 탐하지 않고 소신껏 신념을 불사르는 윤미향 응원한다. 자, 알토라님 윤미향 위원 같은 분들이 많아야 나라가 건강해지고 정의가 바로 세워집니다. 윤미향 위원님 뜨겁게 응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들의 아주 불편하는 글은 없어요, 장 PD님? 네. 윤미향 의원님 문제 있다 그런 거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할머니들의 디딤돌로 살아온 윤미향 위원님, 저의 디딤돌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옳은 일 하는 사람이면 그게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존경받아야 하는 게 상식인데 예. 문제는 이런 사람이 국힘 쪽에 거의 없다라고도 말씀해 주시네요. 예. 힘나시죠, 언니? 네, 정말 그렇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지지와 격려가 지난 3년 4개월 제 옆에서 제가 조금 잘못 생각했던 게 있어요. 나 혼자구나. 아, 그런데 아니야, 아니었습니다. 아니야. 제가 3년 4개월 돌아보니까 걸을 때는 저 혼자구나, 뚜벅뚜벅 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딱 뒤를 돌아보고 옆을 보니까 너무 많아, 계셨구나, 너무 많아. 계셨구나. 아, 몰라뵈서 죄송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옳은 길을 가시고 네, 사람 다 함께 압니다. 함께 네. 걸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네. 또 함께 맞아주셔서 함께 공격에 또 맞아주시고 심지어는 댓글로도 저를 공격하는 댓글에 보니까 또 맞대응하는 댓글들이 보이더라고요. 있어요, 지금요. 나, 예.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저 지금 무소속이십니다. 네. 엊그저께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두관 의원하고 서른 의원이 네. 탄핵 얘기를 하셨고 네. 이재명 대표가 네. 뭐 끌어내려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네. 했는데 이거 끌어내리면 말이에요. 네. 90만 원으로서 바로 해결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그 전에 만들어야 되는 게 숙제다라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지금 시급을 다투는 일이고요. 이미 우리가 그동안 농해수위 속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 속에서도 여러 번 정부에게 질의를 했는데 아무리 물로 희석해도요, 총량은 똑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방사능은 그러면 네. 희석시킨 거지. 그 네. 총량이 어디 있어? 지금 나오는 그 물만으로가 아니고 30년 동안 누적이 된다는 게 바닷물 어디 가나요? 그리고 바닷물이 바다에만 있나요? 증기로에서 결국 비로 해서 사람에게 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요. 태풍이 오면은 그냥 그렇죠. 지구는 순환되니까 이런 자연의 섭리 그건 너무나 제가 이건 빨리 시갑을 다투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사람과 생명이 더불어 살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런데 지금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경제 발전하면서 사실은 자연을 많이 파괴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희귀한 병도 생기고 등등 결국 사람에게 공격을 해오고 있잖아요. 피해를 입고 있고. 근데 지금에야말로 오늘도 아침 뉴스에 보니까 어디 그리스에 몇 년 동안 내릴 비가 하루에 내렸다. 그래서 거의 그 도시가 바다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건 또 다른 우리에게 재앙으로 올 것이다 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저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와 함께 기독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교회에 이 일들을 조금 더 파송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전파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립니다. 촛불 여러 번 나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촛불주에 나오신 국민들 대부분이 탄핵하라고 그러거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탄핵이란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다. 네, 네. 중요한 사실이라고 봐요. 네. 저보다 정치적으로 더 이제 더 감이 더 있으실 거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연장에 과거에는 탄핵이 역풍이다 맨날 그랬잖아요. 전 국민들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항쟁이 일어나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은미영훈이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중한 시간 아침에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